네, 가뜩이나 머리가 큰데 라제드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 바디의 피에스타 레드적인 칼라는 처음 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강렬하네요. 네, 저는 보통 썬버스트. 썬버스트죠. 네, 그렇죠. 이 크기에 저색을 칠해놓고 대가리는 이게 야 이거는 이게 한 뼘이에요 한 뼘 진짜로. 이거 넓은 거 봐 이거. 아니 야 이 진짜 거의 무슨 정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야 이건 야 그거 역대 제일 큰 머리인 거야 지금까지 본 거 중에. 우리가 너무 빈 공간이 너무 커 여기. 뭐야 여기 뭐하라 뭐 여기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딱 봤을 때 위화감이 느껴지는 게 페그가 여기 있는데 안 끝나 머리가 여기까지 계속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역대 제일 큰 머리통을 가지고 있는 기타 프리미어 엑셀입니다. 엑셀 통기타 그냥 통기타죠. 진짜 이건 프랄로우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진짜 옛날 그 빈티지 스타일 그대로 갖다 썼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그 엑셀이 만들어졌었던 처음에 라인업이 구성됐었던 그 1940년, 30년에서 40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스펙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막 그 기타 줄 갈 때마다 움직여가지고 이거 되게 짜증나는데. 아 그렇군요. 되게 짜증. 그러니까 저는 그래갖고 요런 타입에 있는 기타를 사면은 그냥 리페어샵 가서 그냥 붙여버려요. 붙여버리는군요. 네. 네 어차피 뗄 일도 없고 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줄을 갈 때. 우르다 쏟아지니까. 맞아요. 맞아. 저는 테이프라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또 간이 좀 작아서 붙이진 못하겠고. 아, 네. 괜히 그래도 떨어져서 나온 건데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게 좀 네, 있죠. 네. 근데 뭐 붙여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강한 색상과 크기와 비주얼의 네. 이 프랄로우 바디 프리미어 엑셀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디안젤리코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첫 시간에 브랜드 소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옆에 저희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DC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DC 그리고 미니 DC 네. 보시면 되고요. 오늘 프랄로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솔리드 받습니다. 그래서 세미알로우 큰 거 작은 거 프랄로우 솔리드까지 할 거 다 하네요. 자 아 그게 이제 그 솔리드라서 싼 거구나. 10만 원이 싼 게 밑에 그 중간에 이제 공간 뚫는 공임이 필요 없어갖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가격 동일합니다. 20% 할인가 125만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전장 110cm예요. 주로 머리가 차지하죠. 다 여기에 머리가 네. 그 중에 20cm입니다. 예. 야 이게 너무 크다. 3.04kg 두께는 75mm의 조감으로 아치백 아치탑 같이 보면 한 81.2 정도 나옵니다. 네, 9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요건 12프렛 뒷둘레 쉴 수가 없죠. 12가 여기에서 벌써 도브테일이 시작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네, 9프렛 75,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에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의 할로우 바디입니다. 프랄로우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로토매틱 스테어 스텝. 뒤에서 보니까 무슨 이게 뭐야 이게 뒤에서 보니까 무슨 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네요. 약간 그 마징가제트, 마징가제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 머리가 마징가제트 머리. 네, 맞아요, 머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마징가제트. 이렇게 보면 마징가제트지 얼굴이 딱.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샷다 딱 네. 올라가고 마징가제트 탁 나오는 네. 느낌. 이게 그거네. 마징가제트 머리 그 타는 그. 아, 그렇군요. 비행기 뿅 하면 이제 기타가 작동하는. 역시 메칸도 부인. 역시 카피는 창작의 어머니라고. 아, 그래요. 마징가제트 뺏겼구나 이거. 마징가 제트가 뺏긴 거겠죠? 아 그렇네요. 아, 그렇지.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네. 네 어쨌든 마징가 제트를 닮았어요. 그리고 색이 또 피에스타 레드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마징가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아 마징가 제트가 아니고 메칸더 V야. 메칸더? 메칸더야. 메칸더. 마징가가 아니고. 왜 이거는 마징가 같은데요? 머리는? 메칸더는 머리 민자에다가 귀가 이렇게. 아 그런가? 네. 마징가 같아. 마징가가 여기. 더, 여기 아 그러네. 아 맞네. 마징가가 이거지. 메칸더는 색깔이 메칸더. 색깔이 메칸더. 아 메칸더 색깔. 네 메칸더 색깔. 그지. 메칸더. 메칸더 V. 그렇습니다. 색깔은 메칸더, 모양은 마징가.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메칸더 아실까? 메칸더 마징가 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 요, 그렇죠.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막
중학생이나 하긴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자, 어쨌든 이거는 메칸진가라고 해요. 메칸진가. 네, 갑니다. 너트 PPS 플라스틱 너트의 너비는 43mm고요. 지판목재는 오반콜, 지판공률 14인치 355mm,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네요. 이거 648mm입니다. 지금까지는 635, 25인치였어요. 네, 이거 뭐 되게 큰 줄자 있어야 되죠. 네. 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세이머 덩컨 디자인 플로팅 미니 험버커가 네. 장착이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군요. 픽업이. 네네. 네. 아, 그래서 마스터 볼륨 하나, 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니 험버커 하나 가지고 다 끝장 내겠다 이런 거죠. 네. 오반콜 브릿지, 스텝 트래피스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어우, 그냥 뭐 너무 예스러워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도 뭐 예스럽겠죠? 톤을 완전히 줄이면 마샬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바꿔는 못 바꿔볼게요. 마샬 소리. 마샬 계획부터 할까요? 마샬 계획부터 할까요? 네, 마샬 계획입니다. 아 근데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싶다. 무슨 의미가 있네 이 사운드가. 이 기타에 네. 이 짓을 하는 게 저 네. 팬더입니다. 팬더고요? 마샬 개인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걸 밝게 고! 하세요. 고! 줄리아는 끄고 네. 또 엔터 샌드백 같은 것도 쳤죠. 네. 네. 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그 어떤 개인이 크런치 이상으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이 기본 톤 하나 가지고 여기서 이래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냥 앰프 끄고 치면 소리 잘 나나요? 충분히 납니다. 우리 뭐 핀 마이크로 좀 들어가겠죠? 네. 뭐 잘 들어가네. 진짜 내추럴 톤부터 하이 게인까지 다 들어갔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범용인가요? 시연은 되게 범용으로 시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약간 의미 없는 톤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취사 선택을 잘 하시고요. 어 이거는 그 어떤 그 감성 있잖아요. 예. 그런 진짜 정말 그 할로우 바디에 뭐 미니어복 하나밖에 없는 그 되는 거 별로 없지만 그 하나가 다인 그냥 단일 메뉴 맛집 같은 느낌의 그런 감성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타입니다. 장르가 딱 확실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정적으로. 네 요거는 역시 여기 시안에서 좀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주실 건가요? 그래도 아니 뭐 이건 그죠? 이건 그냥 쭉 미는 게 낫죠. 쳐야죠. 네. 재즈. 그냥 재즈하게 그냥 쭉 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평소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빌드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 기타로 이 소리를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쭉 밀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만 들으니까 또 이것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 XL 이거는 워낙에 용도가 분명한 기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세컨 기타라는 이런 느낌도 아니고 나는 그냥 프랄로가 필요해 할 때 그냥 사셔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랄로 기타를 사야 되는데 막 깁슨 거 너무 비싸니까 뭐 리츠 이런 거 네. 그건 막 400, 500 막 이런단 말이죠. L5 뭐 이런 거 너무 네. 비싸니까 뭐 사야겠다. 어차피 나온 시기는 비슷합니다. 네. 얘가 뭐 맞아. 최근 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한참 프랄로가 대세인 시절에 같이 있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125만원에 프랄로우 이런 옵션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저희도 프랄로우를 평소에 엄청 많이 하거나 저희가 뭐 우리 재즈 엄마나 재즈 아빠 예전에 뭐 재즈 기타 많이 시연해 주시던 우리 시연자분들이 오시면은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가 재즈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레퍼런스가 없고 비교해 드리는 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다 이런 건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큼 사운드 샘플 만들어 드린 거에 의의를 두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단젤리코 이태리 분이시죠 그러니까? 네 원래 그렇겠죠. 이태리 그 이태리 타운에 있었으니까 예, 그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맛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색깔이 딱 토마토 색깔이네요. 그렇죠. 이탈리아계 뭐 미국인이나 뭐 이민자나 그렇겠죠. 한 주변 연습입니다. 편한 연주감은 다 동일합니다.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안합니다. 연주하기에는 역시 이것도 편안합니다. 네네. 뭐
프랄로우나. 저는 그 중복 말복 주고 웬만하면 초복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내 봐. 내 이렇게 알았어. 내가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를 거냐면은 초창기 모델이잖아요. 아 그냥 저는 초복고. 초사연이 같은 그냥 초복고. 네. 겁나 복고. 그래서 초복 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세 개 다 써먹었네요. 네, 다 써먹죠. 네, 초복은 내가 양심적으로 안 쓰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 네. 그냥 뭐 뭐 점수 드려야 될 건데 125만원? 사실 평가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점수 그렇게 참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게 이 기타는 좀 목적성이 있는 거라서 점수를 네 몇 대 몇 대 몇? 몇 점씨 몇이에요? 8.5요? 8.5 8.5? 이제 드디어 처음 선생님이랑 맞았네. 맞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거는 진짜 이거 하려고 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앞에 두 모델하고 가성비를 비교할 순 없죠. 네, 네. 확실히 목적성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러니까 디안젤리코가 전체적인 라인을 다 뽑아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솔리드까지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아틀란틱 모델. 그러니까 오늘 세미알로우 큰 거 작은 거 풀알로우에다가 솔리드까지 뭐 다 들어가게. 네. 네, 다음 그 시간에 그 집 메뉴의 대표 메뉴 네 가지를 그렇습니다. 자 어떤 메뉴를 제일 잘하는지 다음 시간에 아틀란틱까지 하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타 참 재밌다. 계속 치고 싶다. 예, 디안젤리코 은총 씨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옆에서 원래 안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네. 뭔가 임팩트가 확실히 있긴 있나 봐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아틀란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입니다. 기어타임즈.